발틱 앰버는 세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레진 중 하나예요. 그 이유는 광활한 소나무 숲 덕분에 그 퇴적물이 매우 흔해서 과거에서 온 놀라운 보물을 제공합니다. 개미는 소나무에서 나온 발틱 앰버에서 특히 흔히 발견됩니다. 소나무 레진에는 당분이 풍부해서 개미들이 종종 나무들 사이에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 가까이 삽니다. 동독에서 발견된 한 블록에는 약 4,8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 한 마리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 개미 생일 케이크의 초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호박 안에 갇힌 다른 동물이에요. 곤충계의 악명 높은 사냥꾼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진드기예요. 진드기는 재빨리 숙주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요. 또한 한 번에 벌집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 호박 조각 안에 갇힌 채 호박은 진드기의 마지막 투쟁을 보여줍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독특한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8천만 년 된 깃털이 발견됐어요. 깃털은 공룡의 전성기였던 백악기 동안 레진에 갇혔습니다. 안에 있는 많은 깃털이 코엘루로사우루스의 것이었어요. 공룡처럼 보이지만 새와 더 관련이 있어요. 이와 같은 다른 깃털들이 레진에서 발견됐는데 새 조류 공룡과 다른 날지 못하는 다른 공룡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공룡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공룡은 완전히 털이 없는 대신 깃털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깃털은 하늘을 나는 데 사용되지 않았지만 공룡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깃털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코엘루로사우루스 꼬리 일부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고 오래되어서 전체 게놈 지도를 만들기 위한 DNA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발견된 꼬리 역시 매우 섬세해서 보호용 호박 껍질에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단지 관찰만 가능했지만 여전히 새들의 진화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호박은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물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나무들은 곤충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 레진을 생산하여 나무 껍질의 작은 틈을 보호합니다. 레진의 방부제성질과 적은 수분 함량 덕분에 그것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아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석회화되어 더 잘 보존되고 결국 화석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호박 중 일부는 트라야스기의 호박으로 호박이 얼마나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이 조각들은 약 2억 3천만 년 됐어요. 이 고대 호박 중 하나에는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절지동물이 들어있습니다. 내부에서 발견된 이 진드기는 그들의 진화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진드기는 주로 꽃이 피는 식물의 꽃잎을 먹어서 정원사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진드기가 호박에 갇혔을 때 꽃에는 꽃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 1억 년 동안 진드기가 먹을 꽃잎이 없었습니다. 1억 년 전 미얀마는 거대한 초대륙인 곤드와나의 일부였습니다. 그 당시 미얀마는 아직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숲으로 무성했고 거기에는 공룡을 피해서 덤불 속에 사는 많은 종류의 도마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호박 안에 저장됐어요. 이 사실은 도마뱀 부치와 카멜레온의 조상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CT 스캔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했고 비늘, 이빨, 발, 그리고 발톱의 형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오래된 생물들이 한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대부분 도마뱀의 조각이지만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도마뱀의 3D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이미지들은 도마뱀들이 어떻게 완전한 형태로 출현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에 따르면 이 동물들이 오늘날까지도 똑같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멜레온의 끈적한 발판 같은 거요. 약 2천만 년 전에 도룡룡 화석은 호박에서 발견된 가장 온전한 표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도룡룡이 레진에 갇히기 전에 공격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이오세 시대의 이 발견에서 혼란스러운 점은 그 호박이 카리브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호박이 나온 나무는 동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와 더 관련이 있어요. 이 도마뱀 또한 같은 지역 출신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이 작은 도마뱀들이 어떻게 이주했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떨어진 통나무를 타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고향으로 갔을 것으로 예상돼요. 카리브해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요. 남극은 너무 추워서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선 가장 희귀한 호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호박은 약 2천만 년 전에 신열대구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 레진을 만든 많은 나무들은 현재 멸종됐어요. 그 호박은 거의 완전히 투명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가장 흔한 색은 빨강, 노랑, 심지어 파랑이고 쉽게 보석으로 오인돼요. 하나의 호박에서는 벼룩이 발견됐는데 숲이 최고조에 달하고 포유류의 품종이 번성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벼룩은 그 당시에 흔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이 벼룩은 호박이 갇히기 직전에 포유동물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벼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벼룩 안에 어떤 포유류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벼룩이 고대 세균성 마름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마름병은 지구 역사 내내 지속되어 왔으며 동물과 식물의 개체수를 극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호박에서 발견된 현재 멸종된 이 병은 과학자들이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이 진화했는지 어떻게 퍼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호박 안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곤충들은 그저 외골격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미얀마에서 발견된 일부는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심지어 곤충의 색깔까지 온전합니다. 자연의 색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유기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생물 발광입니다. 두 번째는 색소에 관한 것으로 동물이나 식물 조직에서 색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구조색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색의 생산은 빛과 반응한 만큼 미세한 표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호박 속의 희귀한 곤충들은 구조색의 형태로 발견됐지만 특정 파장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매우 강렬한 색을 갖고 있어요. 9,900만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벌레들은 여전히 파란색, 보라색, 녹색과 같은 선명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색과 모양이 너무 달라서 거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하긴 아주 오래됐으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제공된 화석 증거에 기초할 때 개미는 약 1억 6,8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개미는 사회적 위계질서와 집단체계로 잘 알려져 있어요. 개미는 곤충 세계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생겼는지는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근 1억 년 전의 호박 덕분에 개미 진화의 비밀이 약간 밝혀졌습니다. 많은 호박 조각들이 일개미, 경비병개미 또는 병정개미, 심지어 여왕개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미들을 보존하고 있어요. 이 조각들이 발견되기 전에 개미의 사회적 본성은 수백만 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억 년 전에 호박 한 조각이 새들의 진화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부화한 후 호박으로 완벽하게 보존된 새는 이미 비행기터를 갖추고 있었어요. 일찍 발달한 신체 능력으로 새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스스로 둥지 주위를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부화와 동시에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새들이 계속 진화하고 하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뇌는 인지 능력을 위해 더 크게 발달했어요. 부화 후에 초기 발육은 뇌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됐어요. 스페인에서 호박과 다른 화석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보물창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는 1억 1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전체 생태계의 흔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개별 화석들이 발견됐어요. 이 방대한 수집품에는 많은 종류의 곤충, 연체동물, 거미류, 식물, 50개의 다른 공룡 뼈 조각, 깃털, 그리고 포유류의 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맥도날드 포장지도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풍부한 발견은 연구원들이 한때 존재했던 고대 지상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많은 특정 세부 사항들로 그들은 늪을 재건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룡의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